그럼 지금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인하대과대학 학장 국민참여방역운동 본부 운영위원장인 임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시민들이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의 부분인데요. 정부가 초기 대응 부분에서는 K-방역으로 성공적인 대책을 수립을 했지만 그 이후 과정에서 예방접종이나 또는 재택의료나 또는 국민참여, 디지털 방역 등 재방정책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준비 소홀이거나 뭐 이런 부분 속에서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불안이 높아지는 그런 상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얼마나 좀 신뢰할 만한 정책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신뢰도 또한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져가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들을 점검해보고 또 복귀해보고 향후 대책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성공적인 방역 활동을 그동안 쭉 보여왔던 3개 지자체 사례 분석 등을 중심으로 해서 긴급 토론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신 분들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원 민효근 시민안전과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원 사회재난 선병옥 팀장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 상임위원장인 강정화 대표님 모셨습니다. 저희 과학기술위원장이신데요. 서울대 이종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정책위원장으로 서울대 홍윤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동호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 공동위원장 오셨습니다. 정책위원장 서울대 오주환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정책토론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화 대표님으로부터 인사 한 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상황이 변하고 또 말씀대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사태에서 참 아침마다 인사하기도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가 약 6개월 전에 활동을 시작했고 국민참여 기반의 디지털 방역을 방역당국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 앱을 통해서 자기가 접촉 여부를 확인하고 또 검사하고 또 뭐 격리하거나 하는 것들을 국민 스스로 하도록 하는 운동이었는데요. 지금과 같이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태에서 사실상 방역 당국은 이런 추적 관리를 포기했고 이에 대한 준비가 없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19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둥이 앱이라는 그 추적 관리 앱을 통해서 사실 몇 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 시범 사업의 중간 과정을 보면 확진 알림도 굉장히 늘고 있고 또 알림을 받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또 자기의 동선도 기부하는 이런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지금과 같이 추적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준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뭐 어쨌든 지금 이런 상태라도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많은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역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모시고 사례를 듣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발표를 하시는 지자체들을 보니까 뭐 공교롭게도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와 협약을 하거나 협약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들이어서 저희들의 이런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주신 이양진 시장님, 여주시의 이양진 시장님을 비롯해서 안성시, 수원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전문가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평가해서 좀 더 그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나마 보면은 얻어진 큰 소득의 하나가 지자체 재발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지자체의 활동 자체가 돋보이는 것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수도권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세 개 지자체 여주시, 수원시, 안성시가 방역에서 정말 구별되는 탁월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토론을 통해서 세 분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현장에 직접 이양진 시장님이 나오셨고 발표를 통해서 안성시는 김보라 시장님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지금 수원시에 있는 염태영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인사말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으로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시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특례시장 염태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요즘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마련되어서 저로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같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코로나 극복 국민참여운동본부의 강정화 상임 대표님, 그리고 저하고는 오랜 인연으로 어떠한 일이든지 스스럼 없이 상의를 드릴 수 있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의 임종환 학장님, 토론회를 이끌어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홍윤철 교수님, 같이 참여하시는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같이 시장을 하고 있는 여주의 이양진 시장님과 또 안성의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시민사회단체분들도 계시고 또 전문가분들도 계시다는데 함께 참여하시는 이 모든 분들께 따뜻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더불어서 코로나 위기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죠. 우리 시민들께서 새로운 감염병 관리 체계와 함께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고 더 나은 희망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조발제를 들을 시간 부분인데요. 서울대 의대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셨던 이종구 교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코로나 변이와 백신의 한계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정우입니다. 오늘 기조발제를 받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위중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환자가 폭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피부에 닿지 않고 현장에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부는 이제는 이제 자가 관리를 하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걱정했던 것들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질환은 우리가 국민 한 분 한 분이 자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몇 달 전서부터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문제, 그다음 우리는 대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오미크론의 변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사실 오리진은 갑자기 뭐 작년 11월 달에 나타난 게 아니고 사실은 남아프리카에서부터 초기서부터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변이가 변이의 포커스가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질환이건 이렇게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유행 포커스 뭐 에피센터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방 접종률이 낮고 이런 나라에서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중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변이를 일으키면서 나중에 전 세계로 마치 3개월 동안에 다 이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전에 알파 베타는 한 몇 개월씩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2월 1일입니다. 지금 2월 1일 하면은 두 달 반 사이에 5만 명 환자가 생기고 있죠. 델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4월 22일입니다. 델타가 가봐야 한 7천 명 이 정도였었죠. 그러니까 델타의 지금 10배 이상의 빠른 속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알파, 베타, 감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크게 위력을 발휘를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또 컨택트 트레이싱, 아이솔레이션, 코런틴, 다시 말해서 TTIQ라 그래서 우리 K-방역의 대명사죠.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거의 다 우리가 제로 코비드 스테이트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만드는 그야말로 억제 정책이 성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제 환자가 발견한 게 1월 22일이죠.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이제 상황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이런 이제 새로운 변이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비를 해서 앞으로 우리 시스템,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를 좀 바꿔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변이주가 생기면 뭐가 달라질까? 변이주가 왜 문제가 될까? 기존에 우리가 했던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그렇죠. 전파력이 달라집니다. 또 중증도 올라가 달라지고 또 걸린 사람이 또 걸리고 예방접종을 해도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책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제 고민을 좀 해보고 답을 같이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질병청에서 인플루엔자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게 인플루엔자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이건 중증도고 이제 치명률이고 이거는 이제 R0 값입니다. R0 값은 다 아시다시피 감염 재생산율이죠. 오미크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홍역이고 여기가 수두입니다. 여기가 일반적으로 이제 인플루엔자고, 그러니까는 인플루엔자는 1.4, 1.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남을 감염시키는 감염력이 1.5 정도뿐이 안 되는데 오미크론은 10 정도, 9에서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을 감염시키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되죠. 근데 이 그림에서 틀린 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이 그 중증도가 초기 코로나서부터 델타로 가면서 떨어지고 오미크론이 되면서 떨어지는데 이 그림이 틀렸다는 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데이터를 보니까는 입원율이 이제 델타보다 작았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 데이터를 봐도 외래 방문이 줄어들고 또 입원 위험도도 낮아지고 또 세 번 접종을 하면은 감염 유사가 57%나 줄어들고 그랬는데 이게 초기 데이터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두 가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예방 접종, 여기 이제 파란 게 예방 접종이거든요. 빨간 게 리스크 그룹이고 예방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초기에는 델타가 유행했을 때는 한 35%가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요거는 34%가 감염. 그러니까는 예방 접종을 한 인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위중도 환자 수는 줄어들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비등비등하다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자료고 오히려 환자 발생은 피크는 더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환자 생기는 건 비슷비슷하더라. 라는 게 첫 번째 이제 메시지고 두 번째는 치명률이 초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온 치명률이 사실은 너무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데이터들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미 감염이 확산돼서 그 지역의 73% 정도의 환자가 감염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오미크론에 의한 중증도가 너무 낮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결국 중증도가 아까 우리 질병관리청이 맨 처음에 델타의 5분의 1 정도뿐이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3분의 1로. 그러니까는 지금 중증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명률은 거의 초기에 우한에서 발생한 그런 거에 거의 가깝다라는 게 최근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같이 다룰 수가 없다. 인플루엔자처럼 그냥 뭐 중증도 떨어지고 또 속도도 늦고 그런 식의 질환하고는 전혀 다르다. 10배나 속도가 빠르다. 1.5, 6배죠. 6배 정도 빠르고 또 중증도도 훨씬 더 높더라.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 정부가 좀 문제를 인식을 좀 아까 국민들을 호도하는 게 인플루엔자 같다는 측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은 환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파란 게 이동량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다시 이제 우리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환자가 감소를 하니까 사람들의 이동량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몇만 명, 2만 명, 3만 명 생기면서 이동량이 확 줄어들었죠. 근데 효과가 나려면은 한 2주 기다려야 되지만은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가지고 환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의미냐? 결국은 또 한편으로 이제 환자를 관리했던 이런 컨택트 트레이싱 아이솔레이션 이 부분도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환자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이 지금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방사업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의료계의 부담으로 가고 의료 환자 관리는 하는데 포커스를 지금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환자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가지는 것이 맞겠느냐, 예방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일단은 자원의 집중을 환자 치료에 두겠다. 중증도가 높은 사람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방침을 정하고 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갭이 생겨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제 만든다고 12월서부터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스템이 아직도 구비 안 돼 있다는 거죠. 오늘 많은 신분들이 정부의 혼선과 정부의 무대책을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세 번째로 예방접종률입니다. 예방접종이 올라가면은 좋아질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세 번 맞아야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두 번 맞아가지고 거의 아시다시피 이제 80-90%까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데이터가 제가 언나간 얻는데 이스라엘 데이터가 없네요. 이스라엘은 초기에는 무지 성공적으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맞은 사람들이 웨이닝, 다시 말해서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거는 접종률이 안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60% 넘는다면서부터 우리나라보다 훨씬 처지고 다른 나라보다 예방접종률이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오히려 중증도가 환자가 많이 들어가고 사망이 증가하는 상태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중에 하나는 야 예방접종 두 번 했다고 이게 대책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방접종 효과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전략을 잘못 세웠다. 그 이유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2회 접종을 하면은 한 반년 지나면은 거의 0입니다. 뉴트럴라이저 안티바디가 중화 항체가가 다 없어져요. 다만 이제 추가 예방 접종을 하면은 올라가는데 이제 60% 내외, 7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기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죠. 아스트라제네카에 맞은 사람들은 빨리 모더나나 파이저를 맞아서 이렇게 중화 항체값을 올려야 되는데 현재 데이터는 한 10주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은 갈 것 같은데 3개월 이후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6개월 가서 또 떨어질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모더나나 파이자도 추가 접종을 하면 다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파이자 맞은 거는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앙체가가. 근데 모더나 맞고 모더나 추가 접종하는 건 아직 데이터가 없어가지고요. 얼마나 생기는지 이건 없는데 역시 모더나도 반년 지나면은 중앙치과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백신은 두 번 맞아도 6개월 지나면은 거의 안 맞은 거가 똑같다. 이제 이런 것이 단지 이제 중앙치과로만 환산하면 그렇고 여기에 이제 세포 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중환자로 가는 건 상당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이제 지금 뭐가 문제일지 조금 이제 더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부 통계를 보면은 지금 처음에 이제 자신만만한 게 오미크론이 와도 중환자실에 환자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치료센터 이건 초기이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재택의료로 많이 이제 돌린 까닭이죠. 재택의료가 70-80% 이제 거의 차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갑자기 통계가 1월 3주서부터 정부가 방역망내 관리율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적조사를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중증화율이 낮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미크론이 주종이 되기 시작한 것은 1월 셋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1월 셋째 주에 증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는 방역망내 관리를 줄인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이 환자가 이렇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 우한에서 이제 2020년 1월 달에 생기면서 여러 나라로 번졌죠. 두 번째가 우리나라였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환자가 4차 유행에 들어서 지금 오미크론 유행하고 나서 1억 명 이상이 생기고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상당히 많은 환자가 생기고 사망률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놓치는 것들이 뭐냐면은 환자가 증가하면은 고혈압, 당뇨병, 임신부, 임산부 이런 사람들이 다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중증 관리 거점 병원 중심으로 돼 있는 관리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거점 병원이 모든 환자를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병원이
산부인과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어느 때 예를 들어서 맹장염을 가진 환자들이 언제 어느 때 올지도 모릅니다. 그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원이 다 대비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점점 바꿔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의료 중심의 환자를 보더라도 거기서 환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보내야 되는데 아직 모든 병원들이 환자를 볼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중환자만 봤거든요. 근데 중환자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걸린 상태에서 후송이 되는 상태로 변화되니까는 그런 것들이 준비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망률이 커집니다. 그러니까는 코모비디티가 동반진 질환이 있는 사람이 감염되기 시작하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500만 명이 사망한 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사하면 5배가 많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는 걸 다 뺀 거거든요. 코비드 때문에 사망한 것만 따졌을 때 500만 명인데 실제로 이코노미스트 또는 이제 미국의 그 워싱턴 대학에서 주립 대학에서 추정한 거에 의하면 5배는 많을 거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데이터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 파란 나라들이 이런 초과 사망률이 높지 않은 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금방 바뀔 거라고 봅니다. 초과 사망이 증가를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전체 환자가 늘어나면서 모든 환자를 다뤄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환자에 대한 대비를 못하면은 이제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후송하다가 사망하고 애 낳고 나서 감염돼서 사망하고 그래서 상황이 점점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잘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질환은 환자가 얼마나 생기고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제 점 보는 듯한 그런 편인데 각 나라의 이제 사례를 보면은 이탈리아는 100만 명당 한 3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5천까지 올라가고 또 저머니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한 2천까지 올라가고 미국과 영국은 한 2,600, 2,400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자면은 덴마크 빼면은 한 5만 명, 6만 명에서 16만 명까지 생길 것을 일단은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 것이다. 그 정도 생기고 두 번째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는 것은 적어도 6주 내지 8주. 그러니까 3월 중순 말까지 환자가 계속 생길 것이다. 그러면 토탈 얼마 생길 것이냐? 100만 명 이상 생긴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100만 명의 이상의 환자를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분이 시뮬레이션을 한 거를 제가 보니까는 지금 R 값을 1.8 정도로 보면은 1주 후에는 7만 명, 2주 후에는 13만 명, 3주 후에는 20만 명 이상씩 보이고 있고 만약 R 값을 0.95로 낮추면 4만 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값이 줄어들려면 결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 3주로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따라서 효과가 아마 3주 말쯤에 가서 만약에 R값이 떨어지면 환자가 줄어들 거고 R값이 오미크론의 영향을 안 입게 되면 20만 명 이상씩 이제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럼 거기까지 이제 저희가 보고 고민을 이제 생각해 과연 어떤 대안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풍토병의 개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풍토병화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나라에서 에피포커스가 생겨서 그게 전 세계 유행해서 우리나라 유입되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들어온다. 그런 거를 전제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속한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예방 접종을 두 번 완료한 사람에서는 감염 예방 효과가 58% 되고 위중증 예방 효과가 91%, 사망 예방이 97%로 돼 있고 이거를 연령별로 보면은 전 연령에서 이제 두 번 접종한 다음에 환자 발생하는
율이 91% 정도 0.91로 나눠진 그래서 78%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방접종을 세 번까지 하면은 거의 1% 미만으로 이제 그 감염이 차단되기 때문에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방접종을 빨리 신속하게 빠른 시간 안에 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영국이 상당히 많이 사회적 그 조치들을 다 완화를 했죠. 반면에 싱가포르, 이탈리아, 독일은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공중보건학 조치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증감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우리도 플렉스블하게 이걸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일단은 저희가 환자 증가세를 추이를 보면서 이거를 더 풀지 고민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아까 인플루엔자 같이 관리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루엔자가 전혀 다른 질환인데 인플루엔자처럼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결국 공중화 조치의 핵심 중에 하나는 컨택트 트레이싱 아이소레이션 쿼런틴인데 이게 환자가 많이 생김에 따라서 물량을 감당이 안 되는데 실제로 우리 여기 계시는 이제 오지환 선생님 자료를 보면 한 50%만 추적 관리가 돼도 환자는 확 줄어들 수 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 하나는 IT를 이용해도 충분한데 IT 이용이 떨어지는 거. 두 번째 최근에 이제 질병청에서 IT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웹사이트에 이렇게 이제 광고를 사용을 독려하는 이제 그걸 올린다면서도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방법론으로서는 이제 앱을 사용하는 방법과 일시적으로 저희가 이런 컨택트 트레이싱 인력을 한 2천 명 정도 늘리는데 2천 명 정도 늘려도 돈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한 40억 전국적으로 한 40억에서 50억 분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우리가 그 컨택트 트레이싱을 하면은 확 줄어들 수가 있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환자 급증하면서 정부가 여태까지 이제 병원 중심의 중환자 관리에서 이제 재택 의료로 넘어갔는데 문제 핵심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재택 의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환자들이 가족 주치의가 돼서 모든 상담을 거기서 하고 만약에 야간에는 야간 콜 상담소가 따로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항상 열려 있거든요.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갑자기 이걸 만들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콜센터 그럼 누가 콜센터 하지? 콜센터 하려면 환자를 잘 볼 수 있고 잘 경험이 많은 지역을 골라야 되는데 어저께인가요? 140몇 군데를 이제 콜센터로 지정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들여다 보면은 전혀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에 환자를 후송하고 그러니까는 등록이 안 된 어느 날 갑자기 환자가 내가 아프다 검사를 했는데 확인됐다 어떻게 치료해봐야 되냐? 근데 야간이다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닐까? 1차 의료망이 안 돼 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정 의료기관이 한 400개 내외였습니다. 만 명의 환자가 계속 쌓이고 2만 명의 환자가 쌓이고 5만 명이 쌓였는데 400개 의료기관에서 관리가 불가능하죠. 적어도 4천 개 이상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4천 개 정도 늘리려면은 이제 각 그 지자체마다 이런 지역 의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감염병을 달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그 거버넌스 안에서 이제 일어나도록 어떤 병원은 야간에 콜을 담당해 주는 병원, 어떤 병원은 또 이제 재택 의료를 하는 의료기관, 또 의원들은 또 의원끼리 거기에 나타나는 환자들의 합병증이나 병발 합병증 이런 것들 관리해 주기 위해서 병원끼리의 어떤 협력 체계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못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범 사업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 질환이 계속해서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이런 시스템을 1차 의료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일단 제가 간단하게 토론을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일단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셨던 서울대 이정구 교수께서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인플루엔자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와 똑같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안이하게 이제 대처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부 대책 부분이 폭증하는 확진자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시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언급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코모비더티에서 지금 확진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사망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요. 추가 백신 접종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형태 부분에 있어서 재택으로나 또는 국민 참여 방식이나 또 디지털 방역이나 또 그동안 쭉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검사 또 추적 격리 TTTIQ에 대한 것도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심층 토론 부분들은 패널과 종합 토론으로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분 정도 브레이크를 하고 난 다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의 그 패널과 종합토론 부분은 서울대 홍윤철 교수님,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님이신 홍윤철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5분 브레이크 할 동안에 잠깐 사진을 좀 찍겠습니다. 일찍 좀 나가 분도 있어서 일단은 보도자료를 위해서 기념사진을 잠깐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2부 패널 토론을 진행하는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홍유철입니다. 오늘 1부 발표에서 또 이종구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발표의 내용은 우리가 걱정하는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 또 치명률 또는 중증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기저질환에 있는 환자의 사망률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우리가 인플루엔자처럼 그렇게 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오미크론에 대해서 다양한 예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견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시나리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는 비교적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위험이 크다고 하는 시나리오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과연 정부는 어떤 자세로 이런 위기의 상황에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 시나리오 중에서 국민의 생명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보다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책 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지금 그 나타나는 정책, 물론 정부는 그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방역의 포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그 방역막내 관리 비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적률 같은 거죠. 노출됐을 때 얼만큼 우리가 그 추적을 잘할 것이냐. 저희는 이 방역막내 관리 비율이 50% 정도 돼야지 사회가 안전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방역막내 관리 비율 자체를 이제는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위험한 그런 이제 상황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부 토론회는 또 그런 면에서 정말 훌륭하게 방역에 대한 관리를 해왔던 그 이제 안성시, 여주시, 수원시의 그 방역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과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례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 국민운동본부에서 정말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오고 있는 국민참여 방식, 이런 위기 대응 시의 국민참여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아마 그런 토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단 오늘의 토론회가 코로나 또는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이 또 전문가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또 한편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토론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귀중하게 발표를 해주실 패널분을 다섯 분을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 패널로 안성시의 김보라 시장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뵀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화상으로 하게 돼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저희 안성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 지금 이 시기에 이런 토론회를 하게 된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성도 이렇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서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1월 24일부터 시범 사업을 몇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저희 준비 속도보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서 저희 안성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 또 중앙정부에서도 당황하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변화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건가 이런 고민들이 많은 시점에서 오늘 이 정책 토론회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21년 한해 동안 발생한 확진자가 1,818명이었어요. 근데 올해 1월 달에 확진된 분이 1,085명이고, 그다음에 2월 달에 6일 동안 발생하신 확진자가 548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20년, 21년 동안 해왔던 방식이 작동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수치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제 뭐 예방접종은 다른 지자체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까지 하면 뭐92% 정도가 시민들이 2차 접종을 했었고, 3차 접종도 지금 60% 넘게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이제 확진자들은 뭐 걷잡을 수 없이 하루에 뭐 200명이 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에 이제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 우리가 K방역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확진자가 생기면 철저하게 격리하고 추적 조사해서 선제 검사해서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는 이런 방식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민들이 너무 이 처음 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러면서도 진행할 수 있는 일상생활들을 좀다 진행을 해보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방역 관리를 해왔었는데요. 우선 자기 관리와 관련돼서는 1월 20일 대한민국의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초반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체온을 재서 어떤 공동 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열이 많이 나면 입장을 못하게 하고 검사를 하게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런 집에서 나와서 공동 이용시설에 가서 체온을 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 자기가 매일매일 우리 식구들의 체온 관리 를 측정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나가지 않은 거.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봐서 어린아이가 있거나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있는 분들한테는 모든 집에 체온계를 다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가정에서 자기 식구들을 좀 관리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안심콜 080을 이제 만들어서 공동 이용시설에 갈때 우리가 이제 추적조사를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도 갖췄고요. 그다음에 그 방역수칙을 잘 지키자라고 해서 이제 시민들이 앞장서서 마스크 쓰기 뭐 이런 캠페인도 하고 뭐 함께 우리가 방역 관리자를 민간 기관까지도 다 지정을 해서 방역을 잘 지키도록 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리 추적 그리고 선제 검사와 관련돼서는 저희는 이제 20년 4월 1일 날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 환자들을 좀 확산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해외 입국자들은 들어오면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마련한 생활시설에서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갈수 있게끔 이런 관리들을 해왔고요.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해외 입국자를 통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들은 많이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전담 이동 검체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나 동거 가족들이 격리가 해제될 때 집으로 찾아가서 검체를 해서 정말 이 사람이 또한번 이제 음성으로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서 저희가 이제 예방접종과 관련돼서는 고령층 추가 접종을 저희가 더 훨씬 지원하기 위해서 관내 보건지소에서도 예방접종을 맞도록 하고 또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교통편을 제공을 하고 이런 이렇게 해서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부터 저희가 이제 오미크론을 대비해서 지역사회 기반 코로나19 관리 모형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확진자가 발생하면 중수본의 보건소에서 연락을 해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병상을 배정받아서 이제 입원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중수본하고 연락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안성에서 발생한 환자가 안성에 있는 병원으로 가지 못하고 멀게는 뭐 파주, 뭐 고향 이렇게까지 이제 가면서 그 이송을 또 보건소가 담당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에서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안성에서 발생하는 환자와 관련돼서는 보건소에서 안성병원과 연계해서 진료, 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그다음에 입원, 그다음에 중환자 진료까지를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재택치료 여부를 판명을 해서 재택치료라고 확정이 되면 안성병원에 연락을 하면 안성병원에서 1일 1회 이렇게 건강 모니터링으로 재택치료를 관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비대면 모니터링이나 과정에서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비대면 진료도 하고,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의사가 오라고 하면 이제 예약을 통해서 환자가 자기 차를 가지고 직접 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부터 저희가 한 1200명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중에 입원 환자는 22명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었고, 나머지 환자들은 다 비대면 진료 일부하고 재택으로 건강 모니터링만 해서 이 7일간의 기간들이 해제된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택 치료가 이제 좀 불가능한 경우, 집에 있기가 어려운 뭐 기숙사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마련한 생활시설에서 이제 묵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집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이 비대면 진료나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시설은 생활치료센터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의료진이 없고요. 그냥 본인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식사비용도 내고 숙박비용도 내고, 그리고 자기 차가 없어서 대면 진료를 하러 못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방역택시를 마련해서 이것도 이제 미터 계산으로 해서 본인이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발표하면서 교수님께서 코로나 확진자가 코로나로 인한 사망보다는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응급 상황들이 컨트롤이 안 돼서 사망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이 시범 사업에서도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36세 여성분이었는데 집에서 재택 치료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요일 날 2일차 됐을 때 10시 10분 정도에 갑자기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0시 20분에 재택치료 상담 간호사하고 상담 후에 의사하고 이제 비대면 진료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에 비대면 진료를 했는데 대면 진료가 필요하겠다고 결정이 돼서 남편과 함께 자기 차로 병원에 왔고, 병원 진료 과정에서 입원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12시 예,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가 이제 진찰을 하고 한 이후에 이제 그 이분은 맹장염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저희 안성병원에서는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까운 평택에 있는 병원으로 4시 30분에 이송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택 치료에 있어서의 건강 모니터링, 그리고 비대면 진료, 그다음에 입원 진료, 뭐 이런 것들이 쭉 한 병원에서, 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면서 큰 문제 없이 이런 다른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느낀 거는, 지금은 이제 1차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까지 이제 같이 하는 협의 구조를 갖춰서 하고 있는데요. 그 전 단계는 너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격리하려고 했었던 게 컸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일부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이런 구조에서 방치됐다는 느낌과, 주변 분들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 이렇게 집에 있어도 되냐, 그리고 자기 차로 약국에 다녀도 되냐라고 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수용성들이 좀 없어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하고 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시민들과의 구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려움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국민운동본부하고 1월 19일 날 이제 그 업무 협약을 하면서 그 전부터 이제 그 코동이를 많이 보급을 하려고 어차피 역학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본인의 동선들을 알고 본인이 위험하다고 하면 스스로 판단해서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제 집에 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이제 코동이들을 많이 가입을 하게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거의 강제로 가입이 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여태까지 단체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코동이 설치와 관련돼서. 근데 실제로 설치하신 분들은 한 4,300명밖에 설치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설치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자기 동선이 파악되지 않을지 않겠냐 뭐 이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이제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을 다 해줬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필요성들을 몰라서 이제 안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점차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지원청하고 얘기해서 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또 이거를 설치하는 것들도 더 늘려가려고 하고, 회사에서도 또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업무를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중심으로 이렇게 늘려가는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저희 안성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지금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소리가 안 들려요. 이제 들리시죠? 아, 네, 들립니다. 네, 네. 아이고, 그 기술적인 문제로 죄송합니다. 그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안성시가 보다 안전한 그런 시가 돼가고 있다고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시장님도 일정상 조금 지금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좀 네.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안성시에 관해서 오늘 플로어에 계신 분 또는 우리 패널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을 보면 정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또 해주시니까 이게 커뮤니티가 안전해지는데 이런 그 사항들을 다른 시에도 좀 전파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전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전파될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전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와 특성이 배려되지 않은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어제 같은 경우에 갑자기 보건소에 이제 일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행정에서 인력을 20명을 빼서 보건소에 무조건 뭐 넣어라. 그리고 행정 안내 센터는 보건소에 두지 말고 보건소 밖에 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굳이 안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커버하고 행정 안내 센터도 보건소 안에 두는 게 업무의 협정상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 모델에서는 모든 확진자들을 그냥 지금처럼 일반 관리군은 건강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관리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위험군이라든지 다 한 번 정도 전화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던 거고 이 일반군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은 1차 의료기관 동네 병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모델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시범 사업 중에 이 중앙부처에서 일반군은 모니터링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동네 병원에서는 일반군에 대한 뭐 비대면 진료만 해라 이렇게 딱 내려와 버리니까 일반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에 맞는 일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중앙에서 내려온 것들을 다 수행하기에도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자체 장이나 아니면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안성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진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저희는 이제 안성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려면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주지 마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그 말씀 잘 들었고 이렇게 주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신 데 경의를 표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하고 관련된 건데 이제 중앙부처의 지침하고 그 주민한테 실제로 하셨던 것 중에 주민들의 니즈, 만족도를 높인 쪽은 큰 반발이 없겠지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 해오셨던 것도 정부의 지침보다 조금 선제적으로 강화된 지침을 적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 시민들의 설득은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생활시설에 들어갈 때 돈을 받을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방역택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받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생활시설센터는 의료인도 있으면서 무료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송도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앰뷸런스를 가지고 무료로 다 해줬던 거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나빠지면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확진자가 생기면 보건소에서 연락을 해서 그런 모든 절차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자가격리에서 재택치료에서 해제될 때까지 어떤 과정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그렇게 많은 거부하시는 분들은 없었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전에 그걸 경험했는데 바뀐 게 아니잖아요. 이분은 처음 확진된 거기 때문에 말로 전에 누구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돈을 내고 갔다 안 내고 갔다 이런 걸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기한테 주어지는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될 거고 자기를 누군가가 꼭 이렇게 지속적으로 함께 관리해 줄 거다라고 하는 신뢰가 더 중요한 거지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한테는 항상 그 순간이 첫 번째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재택치료나 차를 이용하는 거를 더 권장하기 위해서도 비용은 받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해달라고 그랬다가 비용 내야 됩니다. 그러면 집에 있겠습니다. 제 차로 가겠습니다. 이런 숫자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를 늘리면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보라 시장님 감사합니다. 중앙정부와 그 지자체 간에 적절한 권한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그러나 무엇보다도 네. 신뢰 행정이 중요하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적극적인 행정하면 제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우신 여주시의 이항진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여주시장 이항진입니다. 오늘 방금 홍윤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하나의 방법에 매이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여주 씨의 발표는 코로나19 혁신적 방역정책 현장 PCR 검사를 얘기하다인데요. 오히려 저는 이야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들립니다. 뭐뭐야, 오미크론은 감기가 아니야. 오미크론은 감기처럼 봤다. 큰 코 다치는 거야. 오늘 저는 그렇게 말씀이 들립니다. 따라서 여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현장 PCR이 백신과 치료제와 함께할 검사의 답이다라는 말씀으로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지난 2년여간 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못 박았던 신속항원검사를 2월 3일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전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야기시켰으며 통제 불가능한 위음성자의 발생으로 현재 확진자 폭증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2년여간 고수해온 장기적 관점의 대응 방식 부재와 중앙 집중적 방역 정책으로 K-방역 시스템은 날이 갈수록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에서 발표하신 전 질병관리본부장인 이종구 교수님의 오미크론에 대한 말씀처럼 정부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거나 소상공인의 생계의 위협까지 우리는 지금 다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기존 방역대책의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현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여주시에서 시행 중인 현장 PCR 검사가 지금의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떠한 혁신적 대안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과 검사와 치료 세 가지입니다. 이 중 단 하나의 방법이라도 완벽하다면 코로나에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90%에 근접한 세계 최고 수준이나 돌파 감염과 변이의 출현으로 집단 면역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현재까지의 치료제는 중증도를 완화하는 정도이며 이마저도 증상 발현 이후 5일 이내에 투약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검증된 코로나19의 퇴치 방안은 검사를 통한 신속한 음양성의 구분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뿐입니다.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정확도와 신속성, 그리고 대량 검사가 가능한지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나 자가 검사는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현재 선별 검사소에서 하는 PCR 검사는 속도가 느리고 또한 풀린 검사를 할 수 없어 대량 검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이 바로 여주시에서 하고 있는 현장 PCR 검사입니다. 매우 정확하며 검사 결과가 신속하고 풀린 검사로 대량 검사가 가능합니다. 현 검사 체계의 문제점은 길게는 48시간까지 걸리는 늦은 검사 결과 통보에 있습니다. 243개의 지자체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전국에 29개뿐인 수탁기관으로 이송해서 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 통보까지 평균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 걸리는 것입니다. 검사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리를 활보하고 지역 전파는 늘어만 가고 검체의 이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정확도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 계획으로 기존 선별진료소 PCR 검사 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 항원 검사와 자가 검사를 스크리닝 방식으로 도입했습니다. 이 대책으로는 안전한 위드 코로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 PCR 검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장 PCR 검사를 현장 PCR 검사의 필요성, 즉 왜 검사 속도가 빨라야 하고 정확해야 하는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소리 나오나요? 아, 그러면 이걸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준비가 안 되셨어요. 네. 네,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사실은 현장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아, 여주시에서 하고 있는 PCR 검사는 2020년 12월 23일부터 전국 최초로 여주시가 현장 PCR을 실시한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현장 PCR 검사는 당시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70여 명 수준일 때 현장 PCR 방안을 설계하고 여주시는 실행하였고, 여주시에 실행한 내용을 2020년 12월 23일이니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당국에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주시 신속 PCR은 신속한 검사 결과는 여주시 현장 PCR 검사에 따른 신속한 검사 결과는 지역 내 N차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 음성인 시민들은 음성 패스를 발급받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는 현장 PCR 검사로 음성자 중심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장 PCR 검사는 이동이 가능해서 언제 어디서든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체 채취와 진단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소요가 없습니다. 단 한 시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며 전산 시스템으로 즉시 통과됩니다. 풀링 검사법을 적용하여 검사소 한 곳에서 시간당 940명, 하루 최대 2만여 명 이상을 검사 가능하게 됩니다. 코를 찌르는 비인두뿐만 아니라 침으로 하는 타액 검사도 가능해서 시민들이 검사 거부감이 적습니다. 물론 타액 검사를 통한 정확도도 1년여 동안 데이터를 쌓아 그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생물안전 레벨 2등급 이상의 규격에 맞춘 이동형 컨테이너에서 검체 채취부터 핵산의 추출, PCR 진단까지 3단 분리구성으로 안전하게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결국 현장 PCR 검사는 기존 국가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의 거의 모든 단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높은 정확도로 편리하게 대량 검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현장 PCR 검사로 여주시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우리의 일상은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에서 여주시는 안전한 일상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시작에는 현장 PCR 검사가 있습니다. 현재 신속 항원 검사는 낮은 정확도로 다수의 위음성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이 나오더라도 국가 PCR 검사는 결과 통보가 늦기 때문에 국민들은 감염된 채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 내 전파를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 PCR 검사는 높은 정확도와 빠른 결과 통보로 확진자 발생 시 2차, 3차 감염 차단이 단 하루 만에 가능합니다. 신속한 검사 결과로 감염이 차단과 더불어 음성자는 빠르게 일상생활 회복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주시는 무너졌던 지역경제를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현장 PCR 검사를 활용한 안심 5일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에서 자발적으로 시장을 연 첫 번째 지자체가 되었고, 현장 PCR 검사 덕분에 안심하고 상가를 방문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의 일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고마움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여주시 외식업 지부로부터는 감사패를 받았고,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로부터는 지난 1월 28일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소상공인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타 지역에 비해 매출 감소액이 덜하다는 평가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아우성을 치는 시대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여주시는 물류센터가 많고 신세계 아울렛 등 집단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와 대규모 시설에 주기적 검사를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용 안정화와 안전한 기업 운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주기적인 현장 PCR 검사로 시민들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코로나19가 가져온 불안과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코로나에도 멈춤이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코로나 속에서도 시민들이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이유를 데이터로 검증해드리겠습니다. 현장 PCR 검사는 위드 코로나 이후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격리와 함께 광범위한 검사로 인접 시군에 비해 지역 확산이 차단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오미크론 출현 이후에 현장 PCR 검사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확진자 수는 인접 시군 대비 3분의 1 수준이며 범위를 확대해 도농복합시 기준으로는 3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당연히 여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의 최저입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현장 PCR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1월 27일에는 가장 적은 확진자 비율을 발생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8번째로 높은 확진자 비율에서 31개 시군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내려간 것입니다. 현재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써 여주 시민은 안전하게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 PCR 검사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결과 코로나 이후 오히려 공장 등록이 76개가 증가했으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은 개장 이후 역대 최다 방문객과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현장 PCR 검사로 관내 기업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고 이는 구인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 노동 지표는 전국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상반기 고용률 상승률은 경기도 1위를 달성하는 등 지난 1년 동안 현장 PCR 검사를 추진한 결과 이렇게 뚜렷한 성과를 나타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건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없어져 버린 아마도 우리의 아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 동안 학교의 문은 활짝 열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교육 격차입니다. 안타까운 건 도시보다 시골이 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서민들의 교육 격차가 더 심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다 함께 뛰어놀며 교실에 다 같이 앉아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뾰족한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발생으로 18세 이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영유아의 입원율이 급등과 첫 사망자의 발생 등 우리의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 비율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PCR 검사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3월부터 신속 항원 검사를 바탕으로 전면 등교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낮은 정확도로 위음성자 발생을 막을 수 없어 안전하게 학교를 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현장 PCR 검사로 어떻게 안전하,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80년대까지 이어지던 체변 봉투를 기억하십니까? 현장 PCR 검사도 그 체변 봉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월요일 등교길에 타액을 담은 키트를 제출하면 검사 결과는 오전 내에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양성자가 있다면 신속한 격리 후 치료제를 조기에 투약하고 음성으로 나온 나머지 학생들은 음성 패스를 발급받고 지속적인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학원 등 일상생활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발생 현황에 맞춰 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전국 학생과 교직원은 약 584만 명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약 2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검사받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직장까지 연결된다면 인구의 7, 80%가 검사받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주기적인 검사는 결국 지역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역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해답은 현장 PCR 검사에 있습니다. 현장 PCR 검사를 통해 학교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등교로 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학교는 지역사회 방역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코로나로 멈춘 일상생활의 회복과 살아나는 경제입니다. 과거의 지도로는 신대륙을 발견할 수 없었듯이 전례 없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담대한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현장 PCR 검사를 일반 국민에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액으로 집에서 편리하게 검체를 채취하고 집 근처 지정 수거센터에 제출합니다. 빠른 검사 결과 통보 후 그것을 다시 음성 패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한다면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는 아이들의 감염도 부모의 검사로 조기에 차단할 수도 있으며 여주시에서 발생했던 중증장애인시설 같은 집단시설의 외부 전파를 막는 등 앞으로 다가올 위드 코로나 속에서 안전한 일상회복의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여주시가 1년여 동안 시행하여 확인된 코로나 현장 PCR 검사를 통해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의 새로운 전개를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루빨리 행복한 일상을 되찾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주시 이항진 시장님, 먼저 그 여주시의 훌륭한 성적, 성과 축하드립니다. 위기의 시대에 정말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것 같고 이 위기 시대에 정말 리더십이 정말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심하고 안전한 사회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이제 그런 건데 특히 현장 PCR을 중심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현장 PCR도 있지만 정말 적극적인 행정이 이런 결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는 수원시의 민효근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수원시 역시 염태영 시장님의 리더십 하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성과도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효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원시 시민안전과장 민효근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우리 염태영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같이 토론회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시장님 일정이 계셔서 참석지 못하고 제가 대신 우리 수원시 그동안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그런 결과 또 내용들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수원 시민과 함께한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746일의 방역 대응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식 코로나19 대응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제대본이 구성되어서 오늘까지 746일이 되었습니다. 먼저 수원시 코로나 발생 현황입니다. 이게 안 되는데. 네. 최근 6개월 수원시와 전국 그리고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수원시는 2월 8일 기준 총 22,36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 11월까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2월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매월 1,500명 내외의 환자 수가 발생했던 것에 비하여 지난달에는 5,400명까지 3.5배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7일간 일평균 지역 확진자는 908명으로 전국적인 확진자 급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코로나19 발생률입니다. 수원시 인구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약 118만여 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1,888.97명으로 경기도 2,423.97, 전국 2,094.96과 비교시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1,653명인 여주시에 이어 수원시는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치명률은 확진자 22,360명 중에 1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0.68로 전국 0.64%, 경기도 0.67%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 0.53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확진자에 대한 세부 현황입니다. 수원시 구별 4개 구 중에 발표 현황표에서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구는 권선구입니다. 해외 입국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영통구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 이하가 21%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18%, 30대에서 50대까지 각 15%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접종과 또 2021년 가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 취약전 아동과 또 각급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중점적으로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 유형별로는 가족, 지인, 동료 등 확진자 접촉이 50%로 가장 많았으며 앞서 언급한 학교 학원 접촉과 어린이집 유치원을 합해서 8.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상은 33%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속 대응과 민간협력 두 가지 방역 원칙을 토대로 추진해온 수원시의 방역 대응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감염병 대응 방향입니다.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방역 경험을 발판으로 수원시는 신속한 대응과 시민과 함께하는 민간협력의 원칙을 가지고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방역정책을 실행해 왔습니다. 첫째 사례로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인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이 있습니다. 수원시의 청소년 전용 숙박시설을 활용하여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17일부터 2개동 총 41실 규모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운영 준비 과정에서
주민 반발에 대비하여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직접 만나 충분한 소통과 설득을 추진하였으며 차단과 격리에 2020년 상반기 우리시 감염병 대응의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원형 해외 입국자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무증상 해외 입국자가 공항에서 자택까지 안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검사 귀화까지 수원시가 전체 이동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해외 입국자 선거 연수원 이용 인원은 920명이었고 안심 귀가 서비스 이용자는 약 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국자 가족 안심 숙소 관내 호텔 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통해 할인된 금액으로 격리 기간 동안 입국자 가족이 관내 숙소에서 머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797세대 총 1283명이 안심 숙소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형 방역택시 운행입니다. 기초 지자체로는 최초로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확진자 해외 입국자 격리 자가 검사 등 긴급한 이동을 해야 할 때 이동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약 20대 규모로 법인과 개인 택시를 선별하여 기사를 지정하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승무원과 이용객을 위한 세부적인 자체 운영 지침을 별도로 수립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방역교통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4,590명의 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초 기자체도 역학 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만든 염태영법의 국회 통과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수원시에서 줄기차게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결과 5년 만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020년 9월부터 자체 채용한 역학조사관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웃 도시와 감염병 공동 대응입니다. 수원시는 일명 산수화로 불리는 오산 수원 화성 간 협약 또 용인 수원 간 협약 등을 맺었습니다. 이웃 도시와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선도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의 민간 협력은 감염병과 관련된 의료단체, 유관기관, 자원봉사기관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료 분야 단체가 참여한 굿모닝 메디포럼, 수원시 의사회의 선별진료소 의료지원 등 지역사회 각계 각층과의 민간 협치를 통한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수원시는 적극 추진하여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을 통한 시민 참여 방역 활성화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발표되었던 2021년 11월 우리시는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코로나 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와 시민참여방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회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범시민운동본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공직자와 시민 대상으로 코동이의 활용 안내 등 수원시는 시민참여형 방역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는 2020년 코로나 대응 초기 전국을 휩쓸었던 마스크 대란을 지역의 힘으로 극복하였습니다.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나눔 마스크 제작, 민간과 국내외 자매 도시들의 마스크 기증, 또 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마스크 업체를 찾아가서 현장 구매로 8만 5천 매를 확보하는 등
위기의 순간 공직자와 지역 시민 단체들이 한 마음이 되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나눔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 투명한 언론 보도와 SNS 소통입니다. 수원시 746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시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한 코로나19 상황 대응은 현재 2,793건 보고되었으며 신속한 대시민 홍보 대응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83,545건의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은 97%, 1,161억 원을 단 7일 만에 추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약 31만 건의 현장 점검과 행정조치 1,597건, 자체 행정명령 26건 등 수원시는 전 공직자가 방역에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대한 우리 수원시 대응 현황입니다. 수원시 4개 보건소에 총 113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5일간 총 16,598건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자가검사 키트 양성 500건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348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신속 항원검사 양성 건수 대비 최종 확진율은 69.6%가 되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따라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 방식으로 변경된 역학조사 방식을 현장에 즉각 도입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자 분류와 의료기관 매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에서 가장 많이 바뀐 재택 치료자 관리 부분입니다. 수원시는 2월 9일 기준 재택 치료 중인 환자가 2,031명이며 누적 인원수는 11,217명입니다. 수원시 재택치료 협력 의료기관은 5개소 최대 관리 인원수는 2,550명입니다. 2월 10일 어제부터 수원시 재택치료 추진단은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1계단 상계팀 46명의 인원이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집중관리군 접수관리, 재택치료 안내, 기초의료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의약품 지원 등을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택근무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우리 지속적인 시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746일의 여정을 몇 장의 사진으로 소개해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실 양쪽 벽면을 채우고 있는 확진자 수 발생 현황을 달력에 표시한 사진입니다. 다음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파이팅하는 그런 모습을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다음은 재택 치료자들에게 배부될 건강키트 준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감염병과 싸우고 있는 수원시 공직자, 또 의료계, 시민들, 유관기관 등 코로나19 대응 200일의 그런 생생한 모습들을 수원시는 이 백서로 담아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 코로나와의 긴 싸움이지만 반드시 승리하여 수원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원시 코로나19 746일 대응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민혁은 과장님 감사합니다. 100만 인구가 넘는 대도시에서의 성공적인 방역의 새로운 모델을 또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중에 인근 지자체와 공동 대응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전략, 또 유관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 무엇보다도 시민과 소통하면서 이 방역을 이끌어왔다는 점, 정말 훌륭한 지자체의 방역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술적으로는 그 민감도를 70% 정도를 내주셨는데, 나중에 토론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음성률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데이터도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는 성균관 의대의 강재헌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 의대 강재헌입니다. 지금 앞서 안성시의 김보라 시장님, 또 여주시의 이양진 시장님, 그리고 수원시 민효근 과장님의 발표 많이 잘 듣고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시대에 모든 분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지자체 주도로 노력을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좋은 방역 성적을 낸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팬데믹 대응에서 지방정부와 또 이 시민사회가 이런 능동적 활동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미 두 시장님과 한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주셨지만, 정부 차원의 정책은 사실 지자체별로는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질병관리청이나 이제 또 중앙정부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 지역별로 코로나19의 발생률 또 유병률의 차이에 따라서 방역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유병률과 별도로 그 지자체의 인력이나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뭐 땅의 넓이라든지 교통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사실은 중앙정부의 전체 지침에 따르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아까 김보라 시장님께서 잘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큰 틀의 방역의 룰을 만들 때 지방정부 차원의 맞춤 방역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너무 세부 지침까지 만드는 것을 피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이 세세한 곳까지 들어가 있으면 이런 유연한 대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안성시에서는 그 해외 입국자의 별도 숙소를 제공을 하고, 또 그 자가격리 해제되는 분들이 사실 검사받는 편의성 때문에 이동 검체반을 운영하는 이런 굉장히 그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잘 해주신 것 같고, 또 여주시의 경우는 그 현장 PCR 검사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이용한 이동형 현장 PCR 검사 시스템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발표 주신 것처럼 학교, 사업장, 공연장, 어떤 유식업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뭐 재소자 건강관리,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경제를 유지하고 살리면서 이 부담, 사회경제 부담을 줄이는 방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방안을 사용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멈추지 않는 일상생활을 가중하게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또 요즘 이제 학교랑 보육시설이 문제인데, 학교와 보육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해서 사실 여기가 무너지면 부모들이 출근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고용률을 유지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 이종구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 의료계에서도 이 신속 항원 검사에 위음성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검사를 안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기 때문에 편하게 다니면서 전파를 하는 위험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사실 현장 PCR 검사가 여건이 되는 지자체의 경우는 직접, 만약에 어렵다면은
묶어서 몇 개 지역이라도 하나씩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불현듯 들었습니다. 또 수험시의 경우는 상당히 그 전국 최초로 자가격리자 임시 생활시설을 만들고 또 입국자로 인한 그런 전파를 막기 위해서 안심시설을 만들고 또 방역택시 또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은 시민 참여 방역을 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의 이런 노력에 반해서 사실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초기에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전 세계에서 다 부러워할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 잘했고요. 그다음에 검사하고 발굴해서 추적하는 걸 잘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률이 너무 올라가면서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요. 또 지금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또는 사람들마다 혼란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정보의 범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인포데믹에 대한 대처를 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지침이나 교육만으로는 이제 쉽지 않겠다. 믿지 않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옳은 말을 해도 시민이 믿지 않고 또 소위 SNS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사회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대국민 시민 교육과 홍보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느끼는 것은 그 보건소는 물론이고 지자체의 여러 공무원들 보면은 아 저분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너무너무 힘든데 아 이제 2년이 넘으니까 저분들이 이제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장님 절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이제는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나서야 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해왔던 자원봉사 활동을 이런 의료지원이나 방역 이런 쪽으로 조금씩 돕고 그다음에 이제 어려워진 분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지역사회 지원과 구호에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요즘 사실 보면은 대형 쇼핑센터 같은 데는 더 붐비면서 또 사실 서민들이 다니는 그런 곳은 거의 뭐 문이 다 닫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 노력을 중앙정부나 지자체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잘해오고 있긴 하지만 또 세부적인 정책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또 이런 참여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 코로나19 위기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으로서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지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자체의 노력 또 더 나아가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또 그런 것들이 어려워진 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패널 토론으로 모셨던 다섯 분입니다. 마지막 토론자 서울의대의 오주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종구 교수님 첫 기조발제부터 세 시의 그 사례 발표까지 들으면서 공통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선 팩트부터 다시 한번 좀 제가 독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주와 수원과 그 안성 세 시는 자신의 시가 잘했다고 지금 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저께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어제까지 누적 그 발생률을 쭉 다 인구 동일한 인구로 표준화해서 확인해 봤더니 안성시하고 여주시가 1월 24일을 1월 하순을 기점으로 해서 1등, 3등이었는데 서로 순위가 3등, 1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주시가 1등이고 안성시가 3등이고요. 1월 하순 전까지는 반대로 안성시가 1등이고 여주시가 3등이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서요. 수원은 지금도 계속 예전부터 지금까지 2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안성시하고 여주시가 얼마나 훌륭하게 잘 해줬는지 해왔는지를
객관적으로 잘 보여준과 동시에 인구가 굉장히 많은 수원시, 수원시가 이렇게 훌륭하게 그 안성시하고 여주시 사이에서 지금 그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그걸 해내고 있었다는 것 정말 놀랍고 정말 존경스럽게 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 그 시민들과 함께 이런 동참해 주시면서 동참을 이끌어내면서 우리 낮은 발생률을 보였다는 것들은 정말 다른 시에서 잘 배울 수 있는 하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제가 그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칭찬을 해드리겠는데 젊어서 칭찬을 그 예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표현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약간 학자 입장에서 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그 감정을 좀 빼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 어떤 점이 과연 이제 성공의 진짜 비결일까? 훌륭한 리더십이라는 거는 이제 큰 엄브렐러라고 한다면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무엇일까라고 바라본다면요. 물론 과학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다른 지역과 객관적이고 아주 보수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 나올 결론이랑 지금 말씀드린 거랑 달라질 여지가 없진 않겠습니다만 보면은 중앙정부가 백신의 중심성을 지나치게 많이 두고 백신 이외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거나 사실상 거의 강조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했다면 거리두기만을 이제 그 다음에 많이 강조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정책적인 대안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만남을 자제하라고 하는 방식을 이렇게 취해왔는데요. 그 두 가지가 아닌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것을 오늘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이 바로 감염 확률이 높거나 이미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 추가 전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써왔고요. 여주시는 좀 더 그 검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수원시와 안성시는 기존의 추적관리 시스템을 굉장히 보완하면서 또 강화하는 것들을 계속해왔고 거기에 이제 디지털 방역 코동이 시스템을 추가로 채택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던 것 그리고 그 인력을 강화하는 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챙기셨던 게 아까 수원시 발표에서 잘 드러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안성시 아까 김보라 시장님 발표에서 잘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염을 일으키는 사람 이미 감염됐거나 감염된 사람과 접촉해서 이미 감염된 아직 감염자로 진단이 되기 직전인 상태인 있는 사람 그러나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바대로 그런 상태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전파자가 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인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분들이 추가적인 그 전파를 일으키지 않도록 일관되게 해왔던 부분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는 좀 더 소홀히 했거나 잘 강조하지 않았던 실제로 각 시군구의 사고는 있지만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더 잘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세 개 시에서는 그것을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그걸 계속 수행해왔던 점 이 점이 이제 큰 차이를 나타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을 거치니까 거꾸로 사회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의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도 이 안전을 이루는 그러니까 앞에서 중앙정부의 메시지대로면 역설이 되는 건데요. 이게 그 안전을 위해서는 그 사회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세 개의 시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 사회경제적 활동을 더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안전도 확보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비결은 아주 개념적 모델로 보면 놀라운 게 아닌 건데요. 일반 인구에서 감염자가 많이 있는 상태가 되면 서로 만나지 않는 게 도움이 되지만 일반 인구에서 그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감염자일 확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가 되면 사실 돌아다녀도 별로 위험이 없는 거죠. 상당히 낮은 거죠. 지나가다 그 벼락에 번개 맞을 확률이랑 거의 비슷하게 될 수 있는 근데 그런 낮은 확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감염자가 자기 집에만 있거나 사람들 안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책을 잘 취하고 있을 때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 간의 확률은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약간의 시간 동안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사이 동안 자가격리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안 만나는 격리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안 만나는 정책 감염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하게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지역정부가 잘 도와줘서 감염 관리하는 검사 시스템이나
후동인 같은 위치 추적 시스템 익명화해서 암호화해서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면서도 그럴 위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미리 알려져서 스스로 그런 그 추가 전파를 막으려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은 이제 대단히 개인적인 노력을 잘 할 수 있게 국민 자율 방역을 돕는 것인데 이 지방 정부에서는 그걸 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전통적인 추적해서 이제 확실하게 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자가격리 시켜왔던 그런 인력을 계속 확충하고 주변 인력을 동원해서 그걸 만들어냈던 점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방 정부가 해내는 개인이 아니라 이제 정부가 해내는 그런 추가 전파를 막는 훌륭한 시스템이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 다 안전도 얻었고 사회경제적 활동도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이것들을 좀 얻었던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세 개의 시가 보여준 우리의 그 교훈, 그 두 개가 동시에 얻어질 수 있다. 안전한 그 일상적인 생활 회복과 그리고 안전한 사회라는 게 얻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만약에 이 세 개 시가 완전한 섬 같은 데서 이루어졌다면 이보다 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겁니다. 경기도에 문의를 해봤더니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에 최근 그 집단 발령 때문에 아마 안성시의 최근 1월 하순 이후의 증가는 그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또 다른 이 지금 세 시에서 말씀해주신 이 주변 그 시와 시군과 협약을 통해서 그 함께 노력하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동일하게 하나의 섬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이 세 시의 노력은 좋은 방향이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섬이었다면이라는 걸 제가 가정하는 이유는 이 노력의 결과물이 만약에 섬이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국의 모든 시가 시군구가 동일하게 이 세 시에서 했던 정책들을 취했다면 모두가 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어서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세 시의 좋은 교훈은 우리에게 그런 혼란된 메시지를 좀 더 일관되게 정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구 교수님이 아까 추정하신 그런 수치를 저도 2주 전쯤에 다른 회의에서 거친 추정을 했는데 100만 명당 1,000명 정도가량이 이제 피크였던 델타 때 변이에서 지금은 100만 명당 다른 나라 자료를 보면은 2,000, 3,000, 5,000 막 이렇게가 피크를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그 5,000을 적용하면 이게 우리나라에 25만 명이 매일 나오는 숫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4,000을 적용하면 이게 20만 명이 매일 나오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생길 때 20만 명만 하루에 생기면은 지금 중증 환자율을 정부가 예상한 대로만 해도 하루에 그 2,000명 정도가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 숫자는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델타 때 중증 환자 시스템에 그 아주 위기를 가져왔던 그 숫자를 넘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수치에 도달한 게 더블링이 지금 5일에서 7일 사이에 한 번씩 두 배가 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제가 2주 전에 출산했을 때 한 3월 초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빠를지도 모르겠는데 2월 말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시스템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다시 한번 중환자 시스템의 위기가 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으면서 정부는 중앙정부가 두 가지 혼란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하나는 독감과 비슷해서 뭐 괜찮다 뭐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진행된다. 근데 독감도 아니고 사실은 감기랑 비슷해서 괜찮다 수준의 그런 메시지처럼 들리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반대 메시지는 효과성이 있다고 알려진 것들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효과성이 없어서 의심되는 것들 특히 거리두기 효과가 떨어져서 별로 추가적인 그런 효과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잘 체감되고 있는 이것을 오히려 여전히 강조해서 거리두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사회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동시에 두 개는 서로 모순적인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리게 되는 건데 앞에 감기처럼이라고 하는 것과 감기가 아닌 완전히 엄청난 그 질환이 있을 때처럼 하는 대책이 그거밖에 없는 거리두기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질환일 때처럼 무서운 역병인 것처럼 움직이는 두 가지 모순적인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로 차라리 일관되게라도 한다면 뭔가 평가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일관되지 않아서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다른 의미로 치면 평가가 아주 곤란한 물론 아주 거친 평가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잘하고 어떻게 하면 더 못할지 이걸 구분해내기도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오늘 그 두 가지가 다 아마 아니고 실제로는
상당한 독감 이상의 위험도가 있고 중증 환자가 되는 그런 정도나 규모나 이런 것도 추정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중증화를 일으키는 데는 동일한 중증화율이나 더 낮은 중증화율, 10분의 1로 낮았다고 해도 발생이 10배가 되면 사실 중환자 수나 사망자 수는 똑같이 되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인 비로 너무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하는 것은 별로 그 절대적인 수사고를 하지 않으면 큰 사회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예측 가능한 위기라고 하는 것을 이 3시가 보여준 방식 그리고 3시도 주변에 있는 그 지방정부의 영향을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는 데서 완전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안성의 아까 김보라 시장님 말씀처럼 그런 제약 속에서 이걸 이뤄낸 게 되면에 좀 더 그 제약성을 좀 풀면서 능동적으로 자기 시에서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더 해나가실 수 있도록 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앞으로의 시기는 그런 그 임박한 어떤 파국 같은 상황을 또다시 만난 다음에 그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지금 아직 예상컨대 한 2, 3주 정도의 시간은 아직 남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빠르게 좀 3시의 교훈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주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많은 내용을 다 다시 정리해 주시면서 아주 좋은 또 의미 있는 결론까지 말씀해 주셔서 뭐 제가 다시 정리할 거 일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패널 토론에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보완할 사항이나 또 추가적인 그런 부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채팅창에 그 올라온 의견 중에서 또 현장 PCR에 대한 관심과 또 궁금증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항진 시장님께 다시 한번 좀 현장 PCR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발제자인 이종구 교수님 그 패널 자리에 좀 오셔서 의견도 한번 정리 의견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항진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현장 PCR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지역에서 바로 검사해서 결과를 준다. 그런데 위음성, 즉 양성자가 아닐 가능성이 0%에 수렴합니다. 네, 아까 수원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위 양성자, 즉 신속 항원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양성자를 PCR로 돌려봤더니 70%가 안 되는 양성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30%는 가짜 양성자인 거죠. 그런데 아까 옹유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 음성자는 이게 데이터도 아예 없다. 이게 더 무서운 거다. 근데 현장 PCR은 그게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여주시에서 이제 그 가장 고통스러운 얘기를 말씀드리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저희들이 사실은 음성 패스를 그렇게 요구하는데요. 위 음성률이 0%에 수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음성 패스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신속 항원은 되면서.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디 직장에다가 제출하면 여주시 관내에서는 가능한데 여주시를 넘어가 버리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용인에서 그 학원에 있는 학생들이 버스를 세 대를 대고 여주로 그냥 와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음성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전체 중에 누가 양성자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무료로 해주니까 그냥 와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지에 있는 오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검사 수로 보면 여주시는 아직도 정부가 하는 24시간에서 48시간 걸리는 그 정부 PCR 검사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이 현장 PCR이 음성의 확인서를 안 해주니까 하루 기다리더라도 그걸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까지도 해봤냐면 그 비인두도 말 코로 찌르는 걸요 두 번 찔러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국가로 보내는 거, 하나는 현장. 현장에서 바로 검사 봐서
음성 되시면 그건 내일 음성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는데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타액 PCR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는 건 이 코 찌르는 게 아기들이 어려우니까 타액을 받아서 하는 걸 했는데 정말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할까 좀 조심스럽지만 권장하진 못할 만정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방해하면 안 돼요. 네? 실제는 타액 PCR을 그렇게 권장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거 지원적인 거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으면서 여준 씨가 타입 PCR 사용하려고 했더니 음성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뭐니. 저는 이런 얘기는 왜 하냐면 이 문제는 제가 좀 더 얘기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 그 국무총리님하고도 이거 회의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재난과 관련된 부서하고도 무수히 많이 회의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질병관리에 권한이 있는 쪽에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과연 이것이 여주시의 이러한 아까 말씀하신 성과에 대해서 니네들만 성과가 있는 거냐 이렇게 폄하해버리고 그러시는데 사실 오늘 이후라도 지금 너무 많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여주시가 하고 있는 현장 PCR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요. 정부에서 하는 거에 3분의 1 가격으로 가능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신속 항원 방식은요. 일반 분들은 증상이 있을 때만 5천 원 내는데 그렇지 않으면 돈을 다 내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17,000원에 불과하니까 비용도 아주 저렴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이라도 사실은 곧 개학을 앞둔 학생들만이라도 저는 안전한 학교 생활을 꼭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당국에서는 제 얘기가 불편하게 느끼시기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꼭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정말로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신속항원 검사 또 현장 PCR 또 기술적인 문제 까지 좀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뭐 저희 학자들은 데이터 없이 참 판단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포함하고 현재의 그 방역 정책이 어떻게 전환돼야 되는지에 대한 오늘 토론입니다만 또 그런 방향성에 대한 결론을 오늘 토론의 결론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이종구 그 교수님께 좀 부탁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그 질병의 양상이 이제 예방 접종 전과 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처음 경험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다행히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우리보다 몇 주 전 뭐 이런 경험들이 있는 나라들이 미국 또는 영국, 이스라엘인 것 같습니다. 그쪽의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에 이제 프랙티스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제 그런 나라의 장단점을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모자라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더 해야 될 부분들을 뭐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부분 중에서 이제 지금 재택의료 부분이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질환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제 이 기본 전제가 조금은 이제 명확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를 재택의료로 돌리면서 그 가족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증상의 환자들 또는 언더라인 디지가 없는 사람들과 또는 조금이라도 언더라인 디지가 있어서 리스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제 관리 이런 부분들이 정밀하게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속 항원 검사의 센스티비티 스페시피시티 때문에 혼란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거 가지고 약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검사를 해야 되고 그걸 기다리는 사이에 이제 실제로 실기를 해서 약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자체의 병용 금기 조항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의사들이 쓰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이 나쁜 사람들에서 용량을 또 맞춰야 되고 그 검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재택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장애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 디자인을 이 재택으로 디자인을 하는 정부 당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 현장을 감안하지 못함에 따라서 혼선이 있어서 치료 지침을 만들었다 또 바꿨다가 우왕좌왕하는 것이 여실히 있는데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우왕좌왕하는 것은 한 제가 보기엔 1, 2주 안에 많이 정리가 돼서 이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오주환 선생님이 예측하듯이 이게 뭐 25만까지 간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과연 이제 열흘 잔다 250만 명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의료기관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거죠. 많은 그리고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재택의료를 하는 데 따른 어떤 약제 공급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3만 명, 4만 명 가지고 이제 버티는 형태가 되고 보니까는 약을 마음대로 쓰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약제가 공급될 수도 있고 비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환자의 폭증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택의료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바꿔야 나가는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되는 시련을 겪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 희생이 뒤따를 것 같고 충분하게 이제 병원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일선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보면 산모가 감염이 돼서 왔는데 어느 병원도 안 받아 주게 되는 사례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병원들이 다 준비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중증 환자 관리로 해서 중증 질환자 관리 형태로만 해서 병원들이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제는 모든 환자들이 다 걸려서 오는데 그럼 그거를 다 응급실에서 볼 수가 없거든요. 응급실도 아까 뭐 그 신속항원 키트가 아닌 거기서 PCR을 해서 빨리빨리 환자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PCR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개인별로 쓸 수 있는 그런 PCR도 준비된 병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의료 체계를 이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준비를 이제 아마 강재현 교수님 1차 의료를 담당하시는데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부에 건의하고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또 다른 재난 이런 상황에 맞이할 때 그때 가서 또 한다면 잘 될 가능성이 없겠죠. 우리가 메르스를 겪고 나서 조금 달라졌듯이 이번을 경험하면서 빨리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선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걱정스러웠던 부분들이 너무 이제 환자 진료에 모든 힘을 썼다 보니까는 예방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놓치는 사례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질환 관리는 예방이 우선이죠.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보건소가 환자 진료나 이런 데 이제 너무 힘을 쓰고 이제는 환자 진료 부분들은 의료기관으로 다 넘기고 환자 관리 부분도 다 넘기고 보건소는 보건소가 해야 될 예방 사업에 이제 주축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제 의료 체계 정상적인 의료 체계에서 환자가 관리되고 치료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보건소의 관리 체계에서 환자가 예방되고 지역 사회에 이제 유행이 관리되고 이런 체계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과제일 것 같습니다. 1차 의료 기관도 이제 충분히 감염 예방을 하면서 환자 관리의 단계에 있어서 알아서 환자를 분류하고 보내고
그런 것들을 받아서 환자 진료하고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보건소가 통제하고 중앙정부가 통제했는데 그런 통제를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자율적으로 시도 또 시군과 알아서 환자 관리하고 환자 상담을 해주고 나이트콜을 받고 환자 분배를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정상화로 가는 어떤 단계일 텐데 그런 준비를 신속하게 좀 해야 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역할로 이제 되돌아가서 이런 예방과 또 전체 지역사회 관리 이런 부분에 더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종구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토론회의 정리와 함께 또 우리 정부가 해나가야 될 그런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뭐 마무리 말씀 제가 뭐 다시 정리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또 그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 질문들을 다 오늘 그 소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 순서를 정리하면서 끝으로 우리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정책위원장이신 김동호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행사의 폐회의 말씀으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동호입니다. 국민참여 방역운동본부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를 이제 코로나가 발생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죠. 한때 지나갈 수 있는 유행병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2년이 넘도록 우리 국민 생활에 그리고 뭐 나아가서 전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인류 문명의 대전환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대처를 해왔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오미크론을 인해서 우리나라도 그 위기의 와중에 다시 빠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큰 염려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그 국민운동본부에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운동본부가 좀 더 특별한 건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 그 각 시도 특히 그 여주시의 경험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직접 이영진 시장님께서 나와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 그 지방자치 시대에 이 지방자치단체가 얼만큼 그 적극적으로 또 시민의 협조 속에서 그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결과로 보여주셨습니다. 역시 그 수원시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또 안성시의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많은 노고를 해주셨기에 그런 성과를 같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 국민운동본부는 이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일을 국민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결성이 돼서 그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시민운동이 그냥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코동이 같은 첨단화된 기술을 저희가 기술 방식을 제시했고요. 이것을 보급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오미크론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는 국민의 협조와 이러한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술이 함께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상당한 또 위험을 다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앞에 여러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스스로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그 이 방역 운동이 전환이 돼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오늘 이 자리에 몇 분의 그 기자님들도 와 계십니다만은 이러한 그 우리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참여해 주신 이양진 시장님, 염태영 시장님,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발표해 주신 이종규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민운동본부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방향에서의 국민 참여 방식의 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것 다짐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호 공동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우리 정부가 특히 중앙정부가 진지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정말 바랍니다. 이것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